마나카의 한 호텔. 나는 이곳에서 고산지대의 전통춤 공연을 볼 수 있었다. 물론 무용수는 남자들이다. 그들 역시 잠비아 춤을 추고 있었지만 사나와는 달리 고산지대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고 춤도 훨씬 역동적이었다. 20세기 초 이맘에 의해 모든 노래와 춤이 금지되었을 때도 이곳 사람들은 문을 잠그고 잠비아 댄스를 췄고 그 때문에 전통춤은 계속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.